사랑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제가 화성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2007년부터 수없이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테마파크 사업을 이제 화성시장이 되어 눈앞의 현실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처럼 인디아나 존스와 포레스트 컴프처럼 화성시는 불가능 속에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17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오늘 국제 테마파크 IP 유치 선포식을 시작으로 화성시는 신세계와 함께 혁신적인 미래형 관광단지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인 화성은 곧 대한민국 대표 문화 중심지로 도약합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화성 국제 테마파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3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70조 6천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성시는 국제 테마파크의 순조로운 개장을 위해서 우선 국제 테마파크로의 접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서해선 등 철도 인프라를 확충과 동서남북 연결 도로망 구축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테마파크와 연계된 화성의 관광 자원을 신규 발굴하는 등 탄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단일 지자체 최초로 인증된 국가 지질 공원과 공룡알 화석지를 통해 해양 관광 교육의 지평을 열고 미국 몬테레이 17마일 드라이브 코스를 능가하는 17km 서해 황금 해안길 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와 절경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해서 새로운 서해안 시대를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또한 국제 테마파크의 적기 개장을 위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년을 기다려온 경기도민과 화성시민의 염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 동원하겠습니다. 화성 국제 테마파크는 화성시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셨기에 오늘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일찍이 2018년 경제부총리로 재직하실 때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두 번의 좌절을 겪은 화성 국제 테마파크의 재추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이 사업을 잊지 않으시고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확보해 주셨으며 K 골든코스트 조성 사업으로 연계 관광까지 계획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103만 화성 시민을 대표해서 김동연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제 테마파크를 계획대로 추진해 주신 신세계 프로퍼티 임영록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에서도 끝까지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훌륭한 영화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즐거움과 카트라시스를 주고 있는 최고의 영화 제작 배급사의 마리막스 부부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2026년 화성 국제 테마파크 착공식에서 다시 뵐 날을 기대하며 화성 시민의 꿈과 열정으로 신세계의 혁신과 창의력으로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으로 반드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